안녕, 난 소녀시대의 유리야. 우리는 가수이기 전에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소녀들이야. 한창 패션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멋진 기회가 찾아왔어. 바로 트렌드 매거진의 에디터가 되는 거야. 물론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피곤해 지치는 날도 있겠고 힘들어 울고 싶은 날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가수가 아닌 에디터 소녀시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큰 쇼가 열릴 거야. FW 컬렉션이나 디자이너 인터뷰는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오늘 쇼에서는 기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인터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백스테이지에는 수영이랑 유나만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될 텐데 너무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터뷰해줬으면 좋겠어. 패션에 대한 거 말고도 그냥 평범한 질문도 하되 더 재밌는 비하인드 씬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 사진은 약 스케치처럼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응. 최대한 재밌는 사진 많이 담아. 네. 아, 가디건 너무 이쁘다. 뭐야 이거 봐. 남자가 여자 옷 입었어. 맞아. 아, 진짜? 이게 이슈가 된 거지. 아 진짜? 오. 예쁘다. 아, 이렇게 있으니까 휑하다. 특이한 인터뷰를 하려면 가서 다리 길이를 재. 나 다리 길이 진짜 궁금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급했을 때 다리 왁싱을 하는지 뒤에서. 야 너. 야 이런 거 모델들. 야, 아니면 이런 아니면 거. 이미 레이저로 제모를 하셨는지. 뭐야? 뭐야? 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넘어졌을 때. 잘 대처하겠죠 뭐. 그치 우리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다시 하잖아. 잔털 하나로 사시는지. 됐어. 근데 그만해. 맞아. 전 3시간이면 돼요. 뭐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잖아. 3시간이라뇨. 30분이에요. 3분인가요? 3분이겠죠. 3시간. 3시간. 약물이 흡수될까? 나 인터넷에서 사진 본 게 있는데 모델의 점심 식사 뭐 이런 모델의 식사야. 풀만 있는 거. 설마. 아 진짜 그래. 이제 리허설이 시작된다 얘들아. 본격적인 패션쇼 취재에 앞서 쇼 리허설을 관람하는 소녀들. 드디어 소녀들의 취재가 시작되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총 스태프분들이 몇 명? 스태프분들은 뭐 조명팀, 무대팀 그리고 스태프팀 해가지고 전부 다 맞추면은 이 안에 계신 분들이 한 50명? 50명 가량은 돼요. 아, 오, 나 딱 맞췄어. 들어맞췄어. 이제 텔레파시. 그 마크 제이콥스의 쇼에 초대된 모델이 총 몇 명인지 참여하는 네. 분은요 여자분 18분이고요 아, 네. 남자분 4분입니다. 의상은 각자 몇 벌씩? 한 벌에서 세 벌 정도까지 모델분마다 다르세요. 그럼 총 몇 벌이 오늘 쇼에 나온 총 저희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가 28벌이 되고요 네. 마크 제이콥스가 21벌이 돼요. 그래서 49벌.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반대 팀이 될지 몰라. 조용히 지내. 오늘 헤어 컨셉이 네. 어떻게? 아 오늘의 헤어 컨셉은요 마크 제이콥스가 되게 클래식하고요 또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가 좀 걸리시하면서 펑키하거든요. 선생님의 오늘 헤어스타일은 아, 직접 하셨는지 옛날 총각들 머리 느낌. 아 옛날 총각 진짜 멋있어요. 옛날 총각 컨셉. 팀이 나눠졌거든요. 저희는 아, 드림걸스 팀이에요. 혹시 캔디 팀이 와서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경쟁이 붙고 있는데. 이때는 좀 혀짧은 소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혀짧은 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홀 내부에 보면은 스테이지 길이가 있잖아.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내가 아까 세어보니까 25걸음 정도를 걸으시더라고. 우리가 직접 걸으면 그게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40 정도 차이가 나나? 자, 다음 써니씨 나와주세요. 써니씨 나와주세요. 박자 맞춰서 좀 더 경쾌하게 나와주세요. 써니씨 경쾌하게. 한편 조심스럽게 백스테이지를 취재하러 가는 유나와 수영. 형식적인 질문 말고 되게 좀 웃긴 질문들도 있을 텐데 네.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 주시고요. 쇼 중간에 이렇게 두벌을 입는 경우에 한번 서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갈아입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간단한 옷은 짧으면 한 30초? 복잡한 옷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벗고 입는데 30초가 걸려요? 그쵸, 들어와서 코트 같은 경우에는 벗고 입고 이러고 딱 나가면 됩니다. 디자이너분들이 원할 때는 속옷도? 굳이 원하지 않아도 위에 속옷은 안 입고요. 왜냐면 옷 입었을 때 이런 자국 같은 게 보이면 안 입기 그쵸. 때문에 옷을 입다가 찢어지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쵸, 아무래도 오늘 옷도 뉴욕에서 바로 온 옷들이라 이미 외국 분들이 입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옷들이 어떤 옷들은 드레스 같은 경우는 밟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내걸 때도 살짝 한번 밟았는데 그럴 경우 조금 다리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수선하시는 분들이 바로 해주세요. 만약에 러닝에서 걸어갈 때 웃음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웃음을 참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관객이 아는 사람이 있거나 친한 분들이 앞뒤로 나가는데 서로 얼굴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최대한 멀리 보면서 가장 슬픈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연기를 합니다. 예. 굳이 원하지 않아도 생각을 해. 무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조명팀을 찾은 티파니. 조명 개수는 혹시 아세요? 120대 정도 들어가고요. 120대요. 그다음에 무빙 단수가 한 40대 정도 들어가고요. 원피스가 상당히 인상적인. 혹시 오늘 원피스를 위해서 다리 면도를? 네. 아셨죠? 네. 제 얼굴 빨개져요. 아니, 원피스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네. 화장실 가서 저 혼자 면도를. 독특한 옷을 입으시면 위에서 자신감 같은 게 떨어지거나 축되거나 그런 게 없으신지? 축되거나 그런 거보다는 포즈가 걱정이 되죠. 걸음걸이나 포즈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옷을 잘 표현할까가 걱정돼요. 모델분들이 걸을 때는 솔직히 되게 짧게 느껴져요. 네, 그림 보니까. 그렇죠. 아, 인터뷰 중이시군요. 볼 때는 참 짧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막상 걸어보니까 좀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생각하면서 걷게 되고요. 근데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각도가 이쪽 각도가 아니거든요. 아, 죄송해요. 오늘 머리를 이쪽으로. 그래요. 아, 별로 못 물어봤어. 쇼에 올라온 옷들이 일본, 뉴욕, 한국 그 세 곳에서 이렇게 빌려오거나 한국에서 입는 거 다 하고 부는 곳이니까 솔직히! 나 진짜 놀래.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 시작을 앞두고 라운지에 모인 수많은 패션 피플. 이날 쇼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된 스타들도 속속 등장하는데 패션쇼를 보기 위해 입장하는 소녀들.
게스트가 아닌 에디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패션쇼를 관람하는 소녀들. 특별했던 이번 패션쇼 취재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패셔니스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난데 우리 에디터가 아파서 오늘 중요한 취재를 못 나갈 것 같아. 아무래도 너희가 대신 나가줬으면 하는데. 아, 지금요? 지금 저랑 유리랑 티파니랑 녹음 끝나서요. 스케줄이 없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전에 우리가 같이 회의했던 아이템 생각나니? 아, 저 싱글랑 네네. 누군데요? 진짜요? 취재 노트는 포토그래퍼 편에 보낼 테니까 가서 취재 좀 잘 부탁한다. 그럼 수고하고. 네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네, 우리 지금 취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싱글남의 라이프 스토리. 아, 싱글? 좋아. 내가 싱글남의 라이프스타일 취재에 앞서 화보 촬영에 필요한 의상을 픽업하러 온 소녀들. 각자 취재의 주인공을 생각하며 어울릴 만한 의상을 고르는데 단 한 명의 의상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 과연 티파니, 수영, 유리가 싱글남을 위해 준비한 의상은? 싱글남은 어떤 의상을 선택할까? 드디어 싱글남의 집에 도착한 소녀들. 남자 집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너 뭐 개인적인 사제의 감정 가지고 정말 오빠가 마치 널 초대한 것 마냥. 아, 그렇지 않아. 난 취재라는 걸 가는 거야. 어, 불순한 마음 전혀. 저기요, 표정신 없으세요? 야, 왜 여보세요? 불순한 계세요? 마음이라고 나를 몰아붙이냐? 긴장하지 마. 긴장한다니까. 누구세요? 과연 소녀들이 취재하러 온 싱글남은? 안녕하세요. 엘리걸. 아프고 아플 만큼 지치고 지친 만큼 내가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너무 높게. 안녕하세요. 기자분이 오신다고. 우리가 기자입니다. 아, 진짜요? 엘리걸 저희가 에디터예요. 어,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막 떨려. 막. 이거 이 취재라고 해서 저희가 온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싱글남의 라이프 스토리라는 아, 주제로 저희가 취재를 네.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죠. 싱글남 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지저분하고 네, 그거 정리 안 돼 있고 막 컵라면 있고 그리고 신발이 뭐 책상 위에 있고 이런 그게 있잖아요. 신발이 책상 위에 있네. 어, 있어요. 시계가 9시 20분에 멈춰있네. 아, 미쳐 빠뜨려서 갈지 못 찾았나봐요. 내가. 아, 차차 참 검사하러 오신 것 같네요. 뭐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필요죠. 네, 어. 싱글남이신데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깔끔한 정리. 책도 되게 많으시다. 네, 이게 팬분들께서 그럼 오빠 직접 제발 좀 책 좀 읽으라고. 아. 그래서 아 근데 여성 화장품이 좀 눈에 띄어요. 아 그래요? 코엔자임 큐텐이라든지. 아 요거 여성 거예요? 아니면 비비크림인가? 아 비비크림 요거 축가 갈 때 필요합니다. 꿀티 없을 때 필요해요. 요거 좀 필요합니다. 꿀티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꿀티 하면
네. 이 바로 이 모습 보고 우리 수영이. 수영이. 또 볼 건 없죠. 뭐 딱히 뭐.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아, 요거의 정체는 이제 이게 사실 발가락 사이에 끼고 자는 네? 거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대요. 아, 발가락에 끼신 와. 적은 없으시죠? 네. 썩을까 봐. 저는 귀엽다. 가장 눈에 띄는 걸 찾았어요. 바로 이거 잠깐 들어도 돼요? 아, 예, 진짜 무거워요. 예, 이게 뭐예요? 저금통인가 봐요. 생각날 때 주머니에 나오는 잔돈을 무조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 언젠가 쓴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저기 아까부터 저게 저 안 돼가. 아, 저 안 돼? 네. 저것도 제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소녀시대 시즌은 없는 게. 시대가 소녀시대니까.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사야 돼서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경록이가. 경록이가 이미 아까 챘어요. 네. 저 경록 오빠한테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더라고요. 아, 정말요? 어, 진짜요? 없어요. 예, 네,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다음 앨범이 나오면, 네. 박스 채를 어떻게. 오빠의 옷장을 공개할 네, 옷장.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가방이 큰 가방들을 많이 네. 좋아하시나봐요. 큰 가방을 좋아해요. 가방에 그렇게 뭘 들고 다녀요? 우리 막내도 그랬는데 네. 벽돌 들고 다녀요. 네? 벽돌처럼 무겁게 하고 다닌다는 그리고 옷 보면 오, 네. 저희가 정말 생각했었던 또 모노톤 네, 역시 네, 모노톤이나 패트로가 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제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는 라인을 무조건 입어요. 아. 네. 이게 제 체형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아끼는 아이템이 저희가 궁금한데요. 가장 아끼는 아이템은요. 네. 예, 드리면 여기. 와.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군요. 와. 솔직히 얘기하면 저보다 깔끔하신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신. 진짜 깔끔한데요. 와. 시영이보다 한짝 깔끔한데? 네? 아니요 저기요.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네. 아, 이거 정말 특별합니다. 어. 최고의 축구선수 박지성 씨 네.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그 유니폼입니다. 오. 그러니까 유니폼. 세상에 딱 한 벌밖에 없는 그걸 받았어요. 오. 네, 제 사인을 해주셔서 VOS 최연주 이렇게 딱 돼있어요. 네, 저랑도 와.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이걸 뭐 입고 다니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뿌듯하게 보이고 네. 그때 저희가 허리가 26인치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허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허리가 26은 아니고요. 27. 네. 네. 바지를 다 고르는데 바지가 너무 다 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에겐 우빈이 있잖아요. 최쿠디! 일주일 챙겨왔어요. 네. 이거 뭐 제가 어렸을 때 네. 아, 자꾸 어렸을 때 아, 나이 되게 많은 것 같네. 21살 때 제가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갖고 네.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 진짜? 아, 그러니까 아? 그 이후로 운동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쓸데없이 이렇게 구매를 하다가 지쳐서 제작까지합니다. 저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제가 이렇게 보내서 아 정말요? 네. 아 정말요? 혹시 와. 이 신발이 그 그렇죠. 디자인... 카피도 하지만 와, 정말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교구를 해서 제작을 심지어 그냥 야. 제 말에 맞게 선수가 진짜 많으신가 봐요. 가장 아끼는 저희... 신발이 있다면 뭘까요? 요거가 아. 너무 예뻐요. 스키니에도 잘 어울리고 부츠 코디도 잘 어울리고 요거 좀 아직 한 번도 안 신으셨나 봐요. 아니요 저 아 이거 제가 7번 신었는데 아 좋아. 아 근데 네. 잠시만요 신발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원래 네. 관리를 굉장히 순간 너무 창피해져. 아니요 저희 아 저희는 저랑 수영이는 신발을 빡 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옷도 그러더라고요. 옷도 산지 이틀 되면 근데 저희가 착장을 맞춰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세 발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빠가 저 오, 오빠가 고르는 착장에 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소원을 들어주기. 네, 그러니 저희는 뭐, 누가 네. 골랐다는 거는 밝히지 않을 건데 아, 오빠가 직접 그럼 뭐든 그냥 소원이든 뭐든 다 들어주고 싶은데. 아, 뭐. 왠지 머플러를 이거 짬뽕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습성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니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이걸로 아, 나 소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야, 너 해. 아, 왜 유리 채색이 그렇게 그게 그냥 너라고 하고 그냥 수영이한테 약간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 난 너가 데니소를 좋아하는 것처럼 현준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단지 팬일 뿐이야. 그래, 나도 단지 팬일 뿐인데 이런 기회 오면 잡아야지 땡벌하고. 유리의 소원. 유리의 소원. 난 너한테 못 넘기겠다. 있다. 내가 너 멤버야? 야, 내가 언제 넘기라고 했어? 네 소원 얘기하라고. 어이, 유리 빨개졌어. 나 같으면 내가 생각해놓은 건 정리전도 잘하는 사람 정말 너무 멋있다. 내가 생각해놓은 건 뭐였냐면 나를 위한 세레나데를 불러달라고 말했어. 그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어, 나도 근데 야, 나 듣고 싶어, 나 듣고 싶어. 아니 아니, 나도 너 얘기 너무 듣겠어. 아니, 그러지 마. 왜 너 얘기 너무 듣겠어. 아니, 하지 마, 나 쑥스러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소원 말하라고. 흩다. 아, 네 소원 얘기하라고 유리야. 나 쑥스러워서 못한다. 저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골랐지만 남자친구를 골리는 것처럼. 아, 왜 그래? 그렇게 오해하지 마. 난 오늘 정말 취재를 위해서 온 것뿐이야. 너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 멋있다. 생각났어. 코디 쟤는 뭐? 나랑 밥 한번 먹네. 밥? 밥 먹? 야, 앉아, 앉아. 야, 이거 야, 야, 거의 저녁 시간에. 예, 식신 탈로 나. 나 식신인 거 이미 아실 거야. 그런가? 다 되셨나요? 네, 다 됐습니다. 어. 아, 주세요! 와. 부끄럽네요. 네. 하면서 골랐던 그 모습. 아, 이게 제가... 유리 양의 착장이에요. 아, 제가 고른 거고요. 네, 네 저도. 그리고... 뭐 소원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제 소원이 뭐였죠? 제가 양도를 했어요, 우리 세연이.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우리 아니에요. 공동의 소원으로. 네. 저희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노래한 거? 네. 아, 좋습니다. 뭐 어려운 걸 줄 알았는데 쉬운 거네요, 생각보다. 듣고 싶은 노래는 눈을 보고 봐. 아, 그거 땅마침 저 잘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정말요? 땅마침. 땅마침. 땅마침이 뭐야? 땅마침. 네. 같아요. 한소한턴 이별을 해야 하죠. 내리면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 언제쯤 만나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당장이 싶은데 헤어지지 말할까 자꾸만 두려워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내가 싫어졌단 말해요 왜 자꾸만 나를 못 봐요 거짓말이죠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되나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네도 잘 알고 있죠 나는 싱글남 인터뷰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남자가 한 번에 포옹해주고 싶은 그런